자, 로더의 작업 장치는 붐의 상승 및 하강 자체는 붉은 리프트 레버로 붐은 리프트 레버로 조작이 될 조작되도록 되어 있고 붐 실린더에는 상승, 유지, 하강, 부동의 위치 이렇게 네 개의 위치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, 그다음 중간에 그대로 우리가 정지시켰을 때 유지해 주는 거, 그다음에 부동의 위치, 중립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붐 실린더에는 붐의 원하는 위치까지 상승되면 자동적으로 상승 위치에서 유지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킥 아웃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자, 버킷이 뒤로 기울어지는 후경과 앞으로 기울이는 전경 자체는 버킷은 틸트 레버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, 전경 자체와 후경은 앞으로 기울이는 것과 뒤로 기울이는 것, 또 기울인 각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유지, 요세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. 틸트 레버는 버킷을 지면에 내려놓았을 때 굴착 각도는 적당히 되도록 미리 설정해주는 포지션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